각장 속에 들어간 여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테지만 펭귄 우리에 들어간 여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실 테죠? 잉글랜드의 채싱턴 월드 오브 어드벤처 동물원의 방문객들이 훔볼트 펭귄들을 못 봐 아쉬움이 가득했을 건데요. 왜냐고요? 동물원 측이 이들에게 펭귄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. 사실은 여우 한 마리가 몰래 들어와 펭귄 8마리를 홀라당 잡수신 거죠. 보도에 따르면 여우의 공격은 지난 6월 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. 보아하니 이 펭귄들은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못했나 본데요. 여우 한 마리가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왔죠. 그리고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. 안 된 일이지만 한 마리를 제외한 모든 펭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살아남은 펭귄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이후 완전히 회복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이 동물원은요. 지난 2014년에 나온 영화 마다가스카의 펭귄을 홍보하려 드림웍스사와 협력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. 누가 이 영화 배급했는지 아세요? 바로 폭스사라고 하는군요.